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YEE1180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는 목적은 인생 경험자에게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의 역사. 엄마 21살, 아빠 20살에 내가 태어남, 사고 쳐서 태어남, 2008년에는 여동생 태어남.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가정을 꾸릴 경영력이 없음. 엄마는 고졸, 아빠는 중졸. 엄마의 인생. 부산 여자대에 합격했으나 엄마의 아버지 사업이 망해 대학을 못 가. 아빠의 인생. 전라남도에서 공고 다니다가 친구 펴고 다녀서 퇴학당한. 부모가 서로 능력이 없다 보니 부산 영도에서 엄마는 은행, 경비원, 우유 배달하고 아빠는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을 담임. 근데 아빠가 술만 먹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 부림. 자세한 설명은 생략. 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예비 중1 때부터 공부 죽자 살자 하기로 다짐함. 정말 자살 충동 느끼면서까지 공부함. 중학교에 과학고 갈애한명 빼고 의사대 애들도 성적으로 다 이김. 그렇게 공부하던 와중 중3 1학기 때 갑작스럽게 부모가 별거하기로 결정. 이유는 아파의 병력이 심해서, 그리고 부모가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임. 물론 그 빚은 아빠가 벌여놓은 거임. 나는 처음에 엄마랑 같이 부산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엄마가 아빠 곁으로 가라고 해서 아빠 곁으로 간. 나랑 여동생, 아빠랑 같이 울산 동구로 간. 현대중공업이 있는 곳으로. 훗날 엄마에게 왜 나를 울산으로 보냈냐고 물었더니 여동생을 아빠한테 줘야 하는데 여동생 혼자 보내면 아빠와 여동생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부산 영도에 살던 집을 비워야 했음. 집세 못 내서가 이유임. 엄마는 지금 현재 친구 집에 얹혀 삼. 그렇게 울산 와서 중간고사 전교 22등에서 기말 전교 3등 찍음. 경쟁자가 3배가 늘어나서 더 죽자 살자 공부함. 아빠는 중공업 다니고 집에 오면 술 먹음. 동생은 학교 다녀오면 폰게임만 함. 내가 가정주부 역할을 맡음. 동생 챙기고 강아지 챙기고 집 청소하고 등등. 출세 못하면 자살한다. 이 마인드로 공부했는데 중3 겨울방학 시작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옴. 투신자살 하려고 하다가 종교를 믿고 있어 뛰어내리지 못하고 자고 공부하고 공부에 손을 놓아버림. 폐인처럼 2022년이나 코로나 터져서 6개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아버림. 그렇게 현대고 6월 입학 후 다시 공부하자 마음먹었지만 이미 출세하는 건물 건너갔음을 깨달음. 목표가 무너지니, 경쟁에서 뒤처지니, 공부가 집중이 안 됨. 1학년 겨울 방학부터 UDT 준비하는 친구의 권유로 공부 때려치고 운동하기 시작함. 주짓수 배우고 뭐 시도해 보지만, 고2 겨울 방학 시작할 때까지 허송세월만 함. 아빠가 나에게 폭력을 심하게 아빠 몰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침. 고2 겨울 방학 때임. 지금 현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 이렇게 살고 있음. 고2 겨울 방학부터 부산 지상고 입학할 때까지는 외교관에 미련이 생겨 외교관 하려고 외우고 공부하다가 외교관은 이미 물 건너갔음을 깨달음. 지상고 3학년을 입학하고 나서 방황하다가 동국정 안 해도 되는 대학이 사관학교라고 해서 재수해서라도 가려고 마음먹음. 고2 수학 영어 다시 공부하면서 1학기를 보냄. 그러다가 여름방학쯤에 할아버지가 사관학교 안 된다고 말함. 이유는 건강보험 급여 내역에 2020년 6월에 우울증 중 에피소드라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서류에 적혀 있기 때문이. 그 당시 현대고의 권유로 정신과에 치료받았음. 결국 사관학교 포기함. 부사관 생각해봤지만 준비기간과 자격증이 없어 포기함. 지금 현 상황. 성적 마라 먹음. 대학 갈 수는 있지만 빚내서 가야함.
부모님 지원 없음. 금월 22일에 한국사 시마 치러 간. 직업군이라도 하려고 함. 국사 따고 경비지도사 한자위급 따려고 함. 최종 목표는 경찰 특공대. 경특 가려면 특수부대 18개의 경력 있어야 함. 특수부대는 군사경찰 특임대로 가려고 함. 한자는 법공부 대비용, 그리고 한자가 좋아서 따려고 함. 경비지도사는 군사경찰 특임대 지원할 때의 가산점 줌. 직업군인 하려면 병생활 하다가 부사관으로 전환하려고 함. 공군으로 지원 계획 중. 유도 배우고 있음. 6급인, 초단 아님. 경특 되려면 유도 2단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여동생은 아빠랑 같이 사는데 아빠한테 시달리고 연락이 안 됨. 아빠가 통신비 못 냄. 아빠는 빚이 수천만 원임. 중공업은 강경화로 못 다님. 침대 매트리스 청소하고 있음. 엄마는 쓰리짝 파면서 아빠가 엄마 명의로 낸빚 갖고 있음. 외할아버지는 50년생인데 주차장일로 월100 버는 걸로 함. 외할머니는 백수. 상황이 이러한데 제 계획대로 가면 됩니까? 제가 나태하고 무력하게 산 면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어졌습니다. 와, 역대급이네. 사연이 좀 약간, 왜, 우리 커뮤니티 있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적어가지고, 읽기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문제가 많네요. 아버지가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박살내버렸네. 가족 인생을. 엄마, 여동생, 그리고 님까지. 그리고 집안 사정이 굉장히 안 좋네요. 저한테 아까 파일 하나 보내줬죠. 예, 지금 집이 기초생활 수급자 맞습니까? 예, 수급받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제 교육만 잘 들었어도 공부도 잘하고 이제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갈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텐데, 아, 참, 아버지란 사람이. 할아버지 장애인인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공부 재능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좀 많이 아까운데? 거의 최상위권까지 갔었단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나온다는 건 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공부하면? 돈 때문에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Y님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물론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 돈만 보고 공부하면 안 돼요. 돈만 보고 공부하면 안 돼, 돈. 돈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하면 안 돼. 물론 돈 때문에 내가 치여 살았고, 돈 때문에 없이 살아가지고 그게 한이 맺힐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 하나만 바라보고 직업을 논하면 안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저 약간 보면 좀, 지금은 정신 상태가 괜찮습니까? 딱히 문제 없다고요? 근데 왜 경찰 특공대를 가고 싶어요? 경찰도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경찰 특공대를 가고 싶어 합니까?
아, 카포닌 좀 기다려주세요. 보면 뭐 특임대, 특공대 약간 특수부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특수부대 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몸은 더 고생해요. 그럼 바로 경찰 시험을 바로 되지 않나? 지금 바로 경찰 시험 응시 자격이 될 텐데, 내년부터 될 텐데.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군대 안 갔다 와도 면허증만 있으면 시험이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가산점은 채워야 돼, 가산점은. 근데 가산점 준비 안돼 있으면 어렵기도 하겠다. 일단은요, 저는 군대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찬성이에요. 군대로 가는 거는. 지금 있잖아요. 뭐 부모님, 뭐 여동생,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거 신경 쓸 때가 내가 잘려야 돼, 내가. 주변 가족들. 그러면 부산 가야겠네요. 부산은 바로 신청해요. 그러면, 신경 쓸게 아니라, 내가 살고 봐야 돼, 내가. 내가 살고 봐야 합니다. 뭐, 이분은 군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집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군대에서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집이 군대보다 열악하니까. 군대 숙소보다 열악하니까. 카투사는 영어가, 어학이 돼야 되나, 어학이. 카투사는 내가 알기로는 가방끈도 보고, 어학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왜냐하면 카투사는 언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어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간다는 거지? 지금 저 친구 고졸이잖아요. 일단 님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부모님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동생 생각하지 마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님만 생각해, 님만. 일단 님이 사람답게 살고 님이 저게 속박에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제가 부산 가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왜 병을 안 거치고 바로 부산 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병을 거치고 왜 부산 가려고 해요? 다이렉트로 부산 가는 방법도 있는데 다이렉트로 빨리 입대해 가지고. 어차피 님이 돈을 벌겠다 마음먹으면 병을 하고 나서 이제 부사관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예병안 거치고 부사관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분은 빨리 이제 좀 급하네 어떻게 보면. 내년 6월에요?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내년 6월에. 그러니까 부사관을 가기로 했으면요. 일단은 지원해요. 어디서 살리냐? 그러면 돈 벌어요, 이제부터. 일단은 이렇게 해요. 내년 6월에 부사관 지원하고요. 직원하고, 남는 기간은 돈 벌어요. 부산에서 뭐 배달 뛰든 뭐라든 돈을 벌어. 아니면 공장, 아니면 숙직이 지원해는 공장에 지원을 하든가. 예. 네. 님이 지금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부산 갈 거면 뭐 공부하는 거 사실 의미가 없잖아. 지금 와가지고. 아니,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졸업하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학교는 졸업하시고요. 졸업하고 나서 남는 기간은 뭐 공장을 가든 뭐래가 돈을 벌어요. 일단은 졸업할 때까지는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그 이제 남는 기간이 문제지. 네, 뭐 겨울 방학 때도 그렇고 알바 같은 거할수 있으면 하세요. 알바하시고 부사관 지원해요. 그냥 병 거치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해요. 그리고 무조건 장기 목표 하세요, 장기. 네. 무조건 부사관 만약에 입대하면 무조건 장기 지원 목표를 잡으세요, 장기 지원. 장기 복무 목표로. 그러니까 목표를 간단하게 뭐 특수부대 가는 것보다요. 그냥 아무 부상 가가지고 병가 같은 거 많은 이제 들어가서 장기가 되는 게 중요해요, 님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하나 갖는 게 중요해요. 바로 지원. 왜냐면 돈 벌어야 되잖아. 물론 부사관 하사돼도 월급이 많진 않아. 그래도 부사관 되면 이제 군대 숙식이 가능하니까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돈 나갈 건 없거든요. 일반 부사관 가서 어떻게든 장기 노려요. 요즘에 장기 티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장기가 된 사람들도 요즘에 전역을 많이 한대요. 전역을 많이 해서 장기 티어가 많이, 장기가 티어가 많이 나오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장기 목표를 잡아요. 장기 심사가 보통 5년차나 7년차에 한 번씩 두번 있죠. 아, 그렇게 잡고 갑시다.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큰 산을, 큰 목표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갑시다. 이분이 지금 다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면 갈 데가 없고. 뭐, 재수한다 하더라도 돈이 들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등록금도 들잖아요. 이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선택지를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님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라면 이제, 빨리 군대 입다는 거. 직업군인 가는 거. 난 오히려 님이 직업군인 가는 게 부사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님이 가족들 상황이 너무나 지금 지독하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뭐, 노릇도 못하고, 동생도 그렇고, 내가 뭐 밖에 남아있는다고, 저분들이 도움을 주긴커녕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에 나와 있으면 본인 정신 상태가 내가 봐도 더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부사관 가는 쪽으로 하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물론 부사관 생활도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저렇게 이제 이미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보니까 그래, 님은 이 집안 상황을 보니까요,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보다. 물론 본인이 과거에 공부 잘했던 그 재능은 아깝긴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살리기엔 너무나 좀 열악해요, 이게. 뭐, 누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뒷바라지 해줄 사람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주변에 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관 생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장기 노려요. 자격증 따고. 그게 제가 봤을 땐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사관 되면 부모님 가족들 신경 쓰지 마세요. 가야 될 사람 너무 신경 쓰죠. 뭐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좀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 뭐 어머니가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쓰면 니못 살아요.
그분들 상황 안 좋지만 그분들 인생이에요. 일단은 내가 확실하게 좀 현실적으로 내가 타파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중요한 게, 저 아버지 빚이 내한테 넘어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좀 나쁜 얘기인데요. 이런 것도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님이 만약에 이제 졸업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남는 기간 돈 벌면서, 뭐 숙식, 뭐 노가다를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부사관 지원하잖아요. 들어가겠죠. 만약 합격을 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가족들하고 연락을 좀 끊고 사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버지하고는. 예. 네. 아버지하고는 되도록이면 연락 끊고 사세요. 좀 냉정하죠. 아, 그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가족들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잖아.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되긴커녕 님한테 걸릴 돈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아빠 없다 생각하세요. 그냥 좀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제적 의지할 데가 없다고 님한테 빨대를 꼽을 수도 있습니다. 님 보고 빚 갚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님 인생도 굉장히 뭐, 성인 되고 나서도 돈에 계속 쪼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사셔야 돼. 만약 부사관 입대하면 돈 나와요. 돈 나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 아껴야 됩니다. 예, 네, 아껴야 돼요. 아끼고 내가 돈 모았다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군대에서 버는 월급이 뭐 이만큼 있다. 돈 이만큼 모았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도와주면 내가 거기서 뭔가 좀 가꾸고 생존하지 못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본인은 누구를 거두어주고 도와주고 그럴 만한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내한테 벌어서 나오는 돈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절대 헛된 데 쓰면 안 되고요. 이 돈을 뭐 가족들 옷바라지 않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내한테만 써야 됩니다. 내한테 돈을 모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미 악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미 뭐 공부 못하고 지금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 본인한테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야. 님한테 현재 가족들은 일종의 족쇄예요. 님 앞길을 막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성인 되고 나서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님이 이제 가족들하고 좀 마음을 떠나 연습을 좀 해야 돼, 이제는. 가족이 신경 쓰고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나면 니못 챙겨주니까 나가라. 나가라는 거 뭡니까? 이제 너 가족 인정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못 도와주니까 니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뭐, 아버지인데 가기는 싫고.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님 인생을 좀, 님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많이 만들었어요. 방황도 많이 시켰고. 근데 가족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관계 이어 나간다면 계속 보고 하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성인되고 나서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나에게 뭔가 악영향을 주고, 뭔가 좀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하고 자꾸 이렇게 엮이잖아. 그러면 이게 안 풀려요, 사람이. 환경을 바뀌어야 돼, 환경을.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숨 고르기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숨 고르기. 그래서 지금은 인구와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인 되고 나서 좀 가졌더라고. 이제 좀 멀리 떨어지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지나온 과거는 어쩔 수가 없어. 뭐 지난 거고 힘들었던 거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성인 되고 나서 더 이상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은 님한테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거나 도와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뭔가 바라지도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길.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 제가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산 면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잊으려면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준 사람들하고 멀리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님한테는. 어떤 분들은 이 사연을 중간에 들었다거나 이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면은 저한테 굉장히 나쁜 놈을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피가 섞인 가족들하고 생김을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분 같은 경우에. 다른 분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분한테는 해야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졸업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학교는 다니고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나는 이제 부산 가서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을 것이다. 빨리 가서. 그리고 무조건 장기 목표 할 것이다. 그리고 군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생계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을 안쓸 것이다. 난 내대로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미 부산 가면 내가 어느 부대에 갔다는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대로 사는 거예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휴, 참, 이게 가족들이 도와줘도 힘든데, 누구는 도와줘도 못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잘안 해주니까요. 이것만 봐도 아시는 게, 아무 어떤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고쳐서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살려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저것 다 챙기면 못 살아요. 한두 달 안에 돈 벌어서 원룸 얻을 수 있습니까? 있죠. 부산이면 쌀 거예요. 부산이 저기 대학 가면 굉장히 원룸이 쌉니다. 보통 부산이 아마 보증금 100에 월세 20하는 방이 있을걸요, 아마? 저 부산대학교나 저 근방에 가보면. 동의대 근처로 가보면 있을걸요, 아마? 네. 부산에 저 검색해보면 보증금 100에 한 25, 20짜리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시원 같은 데 살아도 되니까. 내가 뭐 몸져 누울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숙식이 되는 데 가면 되잖아. 숙식 되는 생산직 가가지고.
부사관 지원할 때까지만 일하면 되죠. 됩니다. 님이 그 대신에 일을 해야죠. 그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다 말씀드렸어요. 사연자분한테. 본인이 잘 극복하고 이제 뭐 행동하는 것만 하겠네요. 일단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진짜 너무 비상한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당장 내가 할수 있고 내가 건져낼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을 잡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면 뭐 외교관이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숨통이 트여야 돼. 아, 탄도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숨통이 트여야 됩니다. 가족들 일이 신경 쓰다가 다 죽습니다. 가족들이 힘들게 살더라도 난 살아야 돼. 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탄도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내 선에서 끝내려면 내가 쳐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매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이라면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될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내칩니까? 선에 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도 많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면 저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다 있습니다. 잘 극복하시고 계획대로 잘 성취하시고요. 더 이상 가족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만 잘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 나만 생각했다 마인드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더 이상 가족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다가오는 20대는 지금보다는 일이 잘 풀리고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